경북 예천의 한 시골 마을.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들이 살고 있어요. 20년 전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사는 시어머니 권분희 여사. 커피 쟁반을 들고 그녀가 향한 곳은 권 여사 집 바로 옆에 붙어있다시피 한 다른 집. 이재성! 아니 시어머니가 찾는데 웬일인지 나와 보지도 않고 묵묵부답인 며느리 레진아 씨. 커피 한 잔 들이다 하고 들어가서 같이 먹어. 어? 뭔가 시어머니한테 잔뜩 화가 난 것 같은 며느리. 아예 없는 사랑 취급을 하나 했더니요. 자기 할 일 마치자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커피 타러 가네. 어머 희한해. 어머. 널 끓이는 거. 며느리는요, 시어머니가 시키는 건 억지로 하기는 하는데 웬만해서는 말 섞기 싫다 이 뜻 같아요. 고부가 이렇게 바로 옆에서 살면서 말을 거의 안 한 지가 10수년 됐대요. 사실 권 여사가 커피를 못 마셔서 며느리한테 맡겼어요. 며느리하고 도란도란 얘기를 좀 하고 싶다 이거겠죠. 그런데 며느리가 이렇게 묵묵부답이니까 권 여사는 민망하고 답답해서 속에서 천불이 나요. 외국 사람한테 한국말을 못할 그런 길을 하려 생각했지 뭐. 한국말 배웠잖아요. 그래 배웠는데 처음부터 말이래 한국말을 잘 못할 길에 내 마음은 말이래 한국말을 못할 조금 그러리라 이래 생각했는데 끝끝내 그런 거지. 안 됐지. 답답하고 그. 답답하고 안 되는 거 사실이지 좋을 리가 있는가 말도 안 하는 게. 다가오려는 시어머니를 온몸으로 밀어내는 며느리. 이제 먹고. 아, 마셔. 아까 맛있어. 아까 뭐 나도 먹었는데. 먹어. 난 이거만 더 먹었는데. 안 먹어. 빠이빠이. 오늘도 며느리와의 대화는 실패했어요. 할 수 없이 자리 뜨는 권 여사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토록 사이가 냉랭해요? 다음날 새벽 자는 식구들이 깰까봐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해서 나갈 채비를 하는 레지나 씨. 같은 시간에 불을 환하게 밝혀놓은 권 여사의 집. 권 여사가 일어나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레지나 씨는 다녀오겠다는 인사 없어요. 나오네, 나가네. 매일이 간다 보시고. 집만 다를 뿐 한 대문 안에 사는 고부. 하지만 서로 어리 간다 온다 하는 얘기 따윈 안 해요. 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미용원 가요. 자, 아노 패밀리 호스피탈잖아요. 한 용 pag nagising ako dito alas 4 pag nalilito ko 4:30 ako lumalabas pumupunta doon 4:30 ng ano madaling araw. Pagkatapos noon 2 o'clock 4 o'clock hanggang 9:30 anim din kung may mga nag-iinom hanggang 10 11 o'clock. 궁금하면 뭐 아까 키주는지 안 같이 주는데 뭐 만 가는 거다 같이 줘야 되지. 뭐 같이 주면서 뭐 거기 갔다 온나 그거 오늘 이제 가나 묵고 뭐 그러잖아. 오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을 하는 며느리. 안녕하세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요. 이제는 몸에 배서 여기저기서 잘한다는 소리 많이 듣는데요. 이렇게 회식하고 이러면은 어른들한테 잘하고 못하고 동료들한테도 이해심도 많고 배려도 많이 하고. 레지나 씨가 한참 환자 아침 식사에 분주한 그 시각에
레지나 씨의 남편 진영 씨가 어머니와 함께 아침 식사를 먹으려고 준비합니다. 6남매 중에 셋째 아들인 진영 씨. 어머니와 소원한 아내 대신 며느리 노릇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쌈장 있죠? 쌈장. 있죠. 요즘은 이제 연세도 있고 그동안 하는 모습도 참 불편하고 이러니까 자주 찾아와요. 바로 옆에 계시나 커피 한잔 하면서 막 오늘 뭐 스케줄에 대한 어떤 얘기도 한번 말씀 좀 나누고. 시간이 나면 꼭 어머니와 식사를 같이 하려는 아들. 가슴이 아플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래요. 밥이 며칠 됐어? 아, 떡밥이니까 떡밥이. 참 나갈 때도 나갈 때. 혼자 사는데도요. 혹시 아들이 올까 싶어서 밥을 잔뜩 해놨다는 그 녀석. 우리를 같이 먹을 때도 있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이러시면 뭘만 좋은데. 한 대문 안에 살아도 며느리의 왕래가 없어서 늘 적적하고 외로운 어머니. 아들은요. 이 상황이 안타깝고 답답한 거죠. 아들 봐라. 어머니한테 엄마한테 이쁘겠냐 말고 며느리한테 좀 말을 좀 걸어보고 하지. 아, 이 와서 밥을 밤에 전에 같이 한번 먹자. 부채기라도 또 먹고 막 이러면 먹지. 어찌도 뭐 하는데 뭘. 만날 때 있잖아. 없잖아. 이제 만나면 어머니도 무조건 그 잡아드려야지 오라고. 저가 나를 안 해주지. 그날 밤. 오늘따라 손님이 많아서 10시가 된 시간에 퇴근하는 며느리. 어머나, 오늘도 시어머니 집에 들리지 않고 곧장 자기 집으로 가네. 애들 밥 먹었어? 응, 밥 먹었어, 너? 안 먹었어. 엄마 기다리느라고 늦게까지 저녁도 안 먹은 아이들. 직장에서 퇴근해서 다시 집으로 출근하는 세민이 얼마나 힘들까요? 난 생기서 저녁을. 계속 아내를 떠보는 진영 씨.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 봐요. 저기 가야지 어머니하고 좀 같이 먹도록 해. 여기 똑따라고 주방 가라고. 어머니를 그만 이러오시라 그래. 안 그래도 힘들어서 죽겠는데 눈치 없이 시어머니 집에 가서 저녁을 먹자는 남편. 시어머니 집에 가기 싫은 레지나 씨 얼굴에 불만이 한가득해. 어머니 밥 있어 그럼? 응. 밥 있어? 차비. 응. 그리고 와. 명절에 온 식구가 모일 때 말고는 웬만해서는 시어머니 집에 가서 식사하는 법이 없는 며느리입니다. 남편이 가자니까 억지로 가기는 하지만은 영 맥히지 않는 거죠. 뜨거운 국솥을 낑낑대면서 들고 시어머니 집에 들어섰는데. 아이고, 근데 이게 웬일이래요. 시어머니 집에 밥이 있다고 남편이 큰 소리 빵빵 쳤는데 밥이 없대요. 그래서 급하게 또 밥을 안 쳤는데 취사 버튼을 안 눌렀대요. 네. 이러다가요, 아내가 밥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겠다고 할까 봐 부엌을 또 떠나지 못하는 남편 좀 보세요. 아내 성격이 워낙 단호하니까 자칫 더 기분 상할 일을 만들면 모두가 저녁이고 뭐고 다 굴물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저녁 준비를 돕는 진영 씨. 아유, 남편 고생한다. 우여곡절 끝에 겨우 시작된 식사. 며느리 심기가 영 불편한 것 같아서 권 여사도 입이 아주 깔깔한 눈치예요. 즐거워야 할 식사 자리가 가시방석인 건 며느리 레지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됐는지 단단히 틀어진 고부. 진영 씨는요, 어떻게라도 이 무거운 분위기를 바꿔보고 싶어요. 괜히 괜찮아 맛있다, 이거. 권 여사님, 맞장구 좀 쳐봐요. 응? 야가 저 준비해 꿈을 해, 고기 사다가. 응? 저녁 준비했어, 야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묵묵하다. 또다시 긴 침묵이 흐릅니다. 나한테 좀 챙겨 드리고.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죠. 신혼초에도 이래 들어오면 들이가 가서 뭐 그때는 고추도 하고 별거 다 했어. 두 내외가 올라가서 봉지 씌우고 가지 씌우고 막 할 거 다 하고. 네 바빠 가이드 고스토 공 막 아는 사가냐 파랑 월아샹 아무르나 아노 가는 그냥 아무르 사하게 공 마이 타 올랑 요온 파랑 아노 샤사요 페로 파구알라 파랑 나케 키타 카잔 가이드 파랑 뭐 바레 월아 가가냐 마음 생각이 있어도 안 되는 건 뭐 그냥 살아야 되지 어떡해. 아 이래 같이 친절하게 지내면 좋은데 안 그러니까 뭐 그냥 그대로 사는 게라고 오늘날까지 그대로 그래 살아 보려겠지 모르겠어. 도대체 고부한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토록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깊을까요? 그로부터 며칠 후 병원 식당 근무를 쉬는 날 볼일을 보려 외출을 했던 며느리가 돌아왔는데 어머 손님이 왔나 봐요. 안녕하세요. 눈 인사만 하고 사라지는 레지나 씨. 레지나 씨의 이런 성격 때문에 친정 오기가 불편한 신우이 아무리 겪어도 익숙해지지가 않네요. 왔어 왔는데 언니가 왔는데 난 내가 그냥 언니 왔어요 해도 말도 안 한다고. 엄마하고 떨어졌으니까 엄마랑 좀 엄마하고 좀 잘 지내면 저도 좋은데 말 없이 지내니까 엄마도 답답한 거죠. 바로 옆에 사는데 친정 어머니한테만 쏙 들렸다가 갈 수도 없잖아요. 과연 레지나 씨는 신우이의 성의를 받아줄까요? 일어나. 나 먹어. 그러니까 빨리 와. 이승이 재생이 데리고 와. 가자. 안 간다. 자꾸 말 바꾸네. 나 아빠 못 났네. 말 없네. 빨리 와. 혼자 가기는 불편해서 딸하고 함께 가려고 했던 레지나 씨. 근데 딸이 안 간다니까 도리가 없죠. 더운 날씨에 한참 불과 씨름하면서 만든 삼계탕. 새언니가 그 마음을 알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어쩔 수 없어. 언니 이제 친정 간다고 이거 뭐 고시시키는데. 그러니까. 친정 가니까 좋지요? 말한 사람 민망하게 오늘도 입을 꽉 닫은 레지나 씨. 분위기 좀 맞춰주면 좋으련만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기색입니다. 신우의 얼굴 봐서 억지로 오긴 왔지만 불편한 거예요. 급기야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자리를 뜹니다. 아이고 진득하니 앉아가지고 도란도란 얘기도 좀 하고 다 나눠먹고 이러면 좋겠건만 자기 몫만 하고 어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레지나 씨가 일어나서 나가요. 다른 사람들은 얘기꽃이 피우느라고 정신없는데 곁에 다가가지를 못하고 서성거립니다. 조금 망설이는 듯 하다가 결국 나가버리는 레지나 씨. 왜 가요? 불러도 어째요. 더 있을 마음이 없는데. 올해가 찬바람이 슉! 중간에서 얼마나 폭이 터지고 다.
힘들어. 그게 아니면 잘 지내야지 아들이 뭐 중간에서 좋은데 저렇게 하니까 여기는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중간에서 그저 삐쩍 마른데 더 삐쩍 말아가지고 삐쩍 마른데 더 말아가지고 아무리 아들이 애써 봐도 늘 제자리 걸음인 고부. 며느리가요 시어머니한테 크게 마음 상한 사건이 있은 뒤로 이렇게 멀어졌대요. 가세요. 용변한 거는 아노 나가라 봐라 총 아누냐 뭔가 알아서 아빠는 그냥 빈당했냐. 'Di ba? Hindi ako pumupunta sa bahay niya ngayon. Dahil doon. Baka pag may nawala, ako na naman ang ano. Pajiral natukon na siya. Nagaso tambi chol haro kago. Kuli ka tol siya. Kuli updol ako. Yole, chugur somi sogi na na yopso. Kuli no chingkudol wanna neka. Kuli murotji. Panjig upsojonnande mo. Dan sarami gajogamon nongdo da dibi nasekende. Kodero isiikele. 혹시나 너 친구들 하고 와가지고 왔는데 그래 없어졌는 것다 내가 이랬지 뭐. 그랬더니 그 말다는 거 가져갔다 안 가져갔다 소리도 안 하고 그만 그래 꽁해가지고 있었는 거야. 그 이후로 서로에게 이해와 용서를 구한 적이 없었던 고부. 상담을 통해서 더 깊은 마음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의심을 받으면 굉장히 마음이 상했을 거라는 걸 아시죠? 상해가지고 그렇지. 마음이 말지는 상한 게 이제 그런 사람도 없는데 그걸 토지는 내가 한다고 내가 좋은 일은 진도 없다고 지금 그 마음이 말 상해. 며느리 가져갔던 포지나 야가 남은 안 거친 줄 아는데 친구들이 와서 놀아치니 혹시나 그럼 물어봤지. 며느리를 안 그런 건 알아 내가. 난 노력을 하느라고 해도 못하지 않아. 며느리가 용서를 구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시어머니. 며느리도 무시가 능사가 아니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말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불편해요. 네, 답답해요. 이렇게 답답해요. 네. 왜냐면 뭐 말하는 거 없어요, 나. 우리가 때리는 것만 폭력이 아니고 이렇게 상대는 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주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게 다 학대 폭력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몰랐죠? 얘기할 기회를 놓친 시어머니와 회피하기만 했던 며느리. 이렇게 10수년을 살아온 고부가 처음으로 서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야는 오자마자 내 야 성질 알아. 절대 남에는 요 마침 남들이거든요. 친구들하고 아들하고 아시 없어져서 물어봤는데 그 노래 좀 오게 해서 많이 생각했어. 난 그 옛날 이야기 뭐 어디 빨았어 난데 빨간조가 이러고 있잖아요. 내가? 어디 갈지 모르지. 응? 어머니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말을 한 것 때문에? 예. 왜냐하면 한 사람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받은 사람은 그걸 기억하거든요. 우리 집에 왔어 막 울었잖아요. 울었어? 네. 먼저 묵어야지 그 다음에 이야기해야지. 그 사건 때문에 가슴에 대못이 박혔던 며느리. 차마 그 정도인 줄은 몰랐던 권 여사예요. 상담을 마치고 돌아온 그날 오후. 아까부터 쌈짓돈을 헤아리는 권 여사. 자식들이 찔러준 용돈을 고이 모아서 필요할 때 쓰려고 아껴둔 돈이에요. 얼마 후에 며느리 친정 갈 때 뭐라도 사들고 가려는 생각인데요. 뭘 사야 좋을지 모르니까 며느리하고 같이 예천시장에 나가서 선물을 고르자고 할 참입니다. 예천 안 가나? 어? 안 가? 안 가. 동행은커녕 시어머니 얼굴조차 보지 않는 레지나 씨예요. 커피 난 커피를 사고 뭐. 어? 딴 건 뭐 사는데? 어? 됐어. 상담했는데도 여전한 며느리. 네, 좋겠니 뭐 갖고 좀 그래. 한 번 더 며느리를 달래보는 권 여사. 하지만 무시를 일관하는 레지나 씨.
화나고 서글픈 권 여사정. 안 갈래? 가! 저기 뭐로 그것도 필리핀도 안 가고 어? 엄마. 필리핀도 안 가려고 막 같이 태워버렸고 막 어? 어? 가지마. 가지마래. 그래. 알았다. 윗사람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달라지지 않는 며느리의 행동에 실망하는 권여사입니다. 빡 네 바빡 비니가 뭐나? 그냥 뭐 뭐나 사비해인. 그래도 빡 네 뭐나 시나 벤디 디반 아누 용 아누 빡이람담 뭐 이샤인데 사비니라 나누. 돈지도 보고 같이 보는데 만날 생활로 심리성도 지 가는 건 지가 좀 알아서 해야 되지. 성의를 무시당한 게 서운한 권여사. 대차게 쏘아붙였지만 며느리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결국 마음을 돌려서 나가기로 결심한 레지나 씨. 영 틀어진 줄 알았는데 반가운 시동 소리를 들은 권여사. 아이고 언제 그랬느냐 듯이 잽싸게 나가시는 걸 보니까 며느리하고 같이 가기를 엄청 기다리셨나 보네. 마트에 가자마자 생각해둔 게 있었는지 곧장 믹스 커피를 집어드는 며느리. 언제든지 쉽게 타먹을 수 있는 한국의 믹스 커피는 필리핀에서 아주 인기래요. 권 여사는요 너무 많이 사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우리 가족 몇 명이야? 9명인데. 며느리 기분 거슬릴까 봐 더 이상 말도 안 하는 권 여사. 됐어. 돈 다 줬어. 또다시 시어머니의 성의를 거절하는 며느리. 아무리 돈이 부족해도 싫다 이거죠. 그래도 권 여사는 며느리하고 함께 꼭 사돈댁에 가보고 싶은가 봐요. 꼭 가는 건 못 가고 그러면 내 생각에 이제 굳고 안 대하다 안 가요. 지도 면 객지마 가지고 적어봤지 나도 지 저 안쯤에 객지야 이래. 우리 가시 엄마이라고 가시 무엇이 나는 뭐 이래 밥 한 개라도 같이 먹나 나 이거 생각하고 가겠어. 그래라도 좀 저기 나나 이렇게 생각하지고. 어떻게든 며느리와 잘 지내보고 싶은 시어머니. 과연 시어머니의 마음처럼 며느리도 따라줄까요? 거처만 다를 뿐 한 대문 안에 사는 고부. 커플끼리 가서 같이 한 잔씩 먹지. 어? 시어머니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 며느리. 답답하고 안 되는 거 사실이지 좋을 일 있는가. 미워요. 고부 갈등에 등 터지는 아들.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하지만. 주방 가라고. 며느리한테 좀 마음 좀 걸어보고 하지. 어찌도 뭐 하는데 뭘. 만날 때 있잖아. 없어. 우여곡절 끝에 필리핀으로 여행을 떠난 고부. 사돈의 환대에 마음은 놓이지만 그것도 잠시. 여전히 멀기만 한 두 사람. 왜 그래도? 야, 네가 나를 챙겨줘야 되지. 누가 나를 챙겨? 잘 해보자고 왔는데 점점 극으로 치닫는 고부. 아직도 마음이 열리지 않은 두 사람. 과연 여행이 잘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필리핀 마닐라까지 4시간. 마닐라에서 또 1시간을 날아온 사람들. 보나마나 어색하게 고부 둘만 왔구나 했는데 어머 남편도 왔어요. 아무래도 어머니하고 아내 둘만 보내는 게 마음에 안 놓여서 그랬나 봐요. 공항에서 차로 1시간 더 달려서 도착한 곳은요. 필리핀 북부에 자리한 며느리의 고향 칼린가입니다. 4년 만에 찾은 친정. 마나! 오랜만에 만난 딸보다 사돈을 더 반기는 친정 어머니. 딸하고는 성격이 딴판이시네. 뭐 사야 나만 하고, 아니면 아고 남는 기다. 가이포, 뭐 가이포 시도로.
그때 권 여사에게 식사를 권하는 조카. 오늘 처음 본 사돈댁과 하게 된 둘만의 식사. 말이 안 통해도요. 손짓, 발짓으로 얘기 다 해요. 닭고기. 닭고기 뭐예요? 앞에 있네. 치킨. 세상에, 서로 말이 안 통해도 이렇게 정답게 밥을 먹을 수 있는데 한국말 잘하는 며느리하고는 왜 그게 이렇게 어려워요? 멀리 사는 며느리네 친척들이 모두 다 이곳으로 몰려왔습니다. 10남매 중에 막내인 레지나 씨. 온 친척들이 모이면 4, 50명은 훌쩍 넘으니까 인사를 아무리 해도 끝이 안 보여요. 애기만, 애기만. 가방이 꽉 찰 정도로 선물을 준비해온 레지나 씨. 520개. 수고파. 이거 사탕? 이거 뭐야? 인삼. 장 볼 땐 왜 이렇게 많이 사나 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네요. 한 통씩 치킨만 주나 이래서 많은 한을 한 통씩 통해주나 우연히 이렇게 돈을 다 내려가고. 비싸고 좋은 건 아니어도 못 받는 사람 없도록 선물을 챙겨온 레지나 씨가 대견한 권여사입니다. 어른부터 먼저 챙기고 나머지 사람들 나눠주라고 얘기를 건네는데요. 웬일인지 표정이 어두운 며느리. 눈물까지 흘리는 걸 보니까 심상치가 않네. 무슨 일이지? 뭔다도 사람 쪽이 너무 많아. 많이 챙긴다고 챙겼는데도 다 나눠주기는 턱없이 부족한 선물. 안집이 8명이야. 어떻게 줘? 다 먹을 때 안집 하나도 보인다. 그럼 지난번에 나한테 떡이만 커피 줬잖아. 그럼 어떡해나. 사전댁에서 큰 소리 날까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결국 예감이 적중했어요. 속상해가지고 그래 지금 속상지만 가만 적고 나 천사인데 내가 속상한 게 없어. 나한테 무식으로 밥 먹어라 이리 와 이러면 그게 조금 서운하지만 그런 일을 하고 그래 생각해요. 필리핀 여행 첫날부터 삐걱된 고부. 그날 오후 아까부터 방에서 꼼짝 안 하는 권 여사. 제가 해놓은 게 있어. 뭐 프라이드도 아니고 뭐 이래 티가 나서 봤나. 살살하고. 그래 봐. 지나나. 며느리 행동에 속이 상할 대로 상한 눈치입니다. 내 딸이 길에. 뭐 대기는 뭘 돼. 그 밑에 사람 묻지도 못하고 기다리는 걸. 뭘 먹어. 아까 먹었다는 것도 정신. 아, 누가 먹어. 아, 나는 안 먹었는 거. 이거는 어디 간식이야 간식. 내가. 고부 사이에서 늘 다리 노릇을 해왔던 아들. 어머니마저 이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진짜 성질도 진짜 이상하네 진짜. 내가 그 성질을 네가 내잖아 아빠. 내가 내는 게 아니고 그래 자꾸 얘기를 자꾸 서로 그래 바꾸잖아 지금. 내가 애를 묻잖아 이러니까. 알아 이거 너 서희 너희 다 해고 입술 것도 다 달아야 되고. 내가 왜 말을 못 하는 거 그래 이래. 네가 나를 미워도 네가 나를 챙겨줘야 되지. 누가 나를 챙기라고. 왜 아까 내만 짓는 왜 그래 올라가요 그냥. 더 버틸래도요 친정 언니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냥 내려갑니다. 이런 모습까지는 보이기 싫었던 권 여사예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네요. 왜 자꾸 이야기 우리 다 끝났잖아. 왜 자꾸 이야기하는 건 제일 싫어 나는. 아휴
어쩌다 여기까지 와서 자꾸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지 속상합니다. 해물 때문에 그랬다고 또 그런 얘기가 나왔던 모양이에요. 내가 그냥 니한테 소리도 안 하고 니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갔고 나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줬잖아. 그래서 니는 그 서로 좋은 줄 아는데 그럼 니는 그걸 가지고 내가 니한테 소리 안 한다고 자꾸 오해가지고 어디 가서 그런 소리 나오고 그게 난 듣기 싫고 그래 나도 괜찮아 앞으로 우리 괜찮아야지 왜 어머님 자꾸 올라가길래 됐어 가 그냥 알았어 알았어 가 좀 옥신각신 하긴 했지만 아예 입을 닫고 있던 전과 비하면은 많은 변화가 왔어요 하지만 아직 진영 씨 마음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피곤하지 아유 다 하얘졌다는 사람들인데 얼굴이 그 서로가 다 달라 그래 안 그렇다 싶어도 난 이게 들어오는데 정신적으로도 난 묻지다 했어. 그럼 한 사람이라도 네가 올라가 보고 요번에도 이제 네가 올라가 보라겠잖아 내가. 두 여자 사이에서 괴로운 진영 씨. 여기까지 와서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사돈 댁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영사 믿고 사가냐 Hindi ka man mahiya sa kwan, sa asawa mo, sabyanan mo, importante. Di ba, awayin niya yung asawa, huwag lang sabyanan. 서로의 입장만 내세웠지, 진영 씨 힘든 건 생각을 못했던 고부. 이제 조금씩 나아져야죠. 금세 그 마음이 돌아가는가, 그 마음도 안 돌아가. 안 그래, 금방 그렇다고 마음이 안 돌아가는 거래. 세월이 가면 조금 머쓱해지면 지도 나가먹고. 나가 많이 주고 서로 이래다 보면 괜찮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생각 옛날에 생각했어요. 옛날에부터 하는 거잖아. 네가 시어머니가 나한테 차례 가면 우리 얼마나 좋아. 어머님도 네가 무식이 우리 집에 살고잖아요. 아니잖아요.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 이리 와봐. 안아. 사돈댁에서 몰랐으면 했던 걸 내보여 민망하긴 하지만 며느리는 오죽할까 싶습니다. 저 엄마 갖다 줘. 엄마, 저 엄마 갖다 줘. 엄마 갖다 줘. 손자 찬스로 화해를 시도해봐요. 시어머니가 없었으면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들도 없었겠죠. 그렇게 단단했던 두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오후 시장을 찾은 레지나 씨. 아주 꼼꼼하게 필리핀 배추를 고르네요. 우선 아들이랑요. 아들이만. 그다음엔 어제 이후로 마음이 편해졌는지 오래간만에 권여사가 단잠에 빠진 사이에 김치를 담그려는 며느리. 필리핀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음식 솜씨를 발휘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서 김치를 담갔다는 얘기에 반가운 권여사. 필리핀에서 어떻게 재료를 구해서 김치를 담갔나 고맙고 신기합니다. 맛이 좋아. 며느리가 직접 한 거래요. 김장. 김장 하는 거 엄마 하는 김장 잘해요 김장. 이제 묵은 감정을 털고 한 걸음씩 다가가는 고부. 아이고, 그렇게 며느리한테 듣고 싶었던 소리를 이제야 듣게 된 권여사. 챙겨주는 며느리가 그토록 소원이었는데 드디어 소원 성취를 하신 권여사님, 아이고 축하합니다. 근데 어디 그뿐이에요? 레지나 씨는 시어머니 밥부터 떠놔드리는 건 물론이고 찌개까지 끓였다네.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 된장. 고기, 소고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밥상 오늘 권여사님 차지네요. 화목해진 분위기에 사회를 격려하는 장모 두.
둘 사이에서 애썼다 이거죠. 소주하고 밥하고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고기도 많고 된장찌개 잘 먹었습니다. 끝났네. 어느덧 필리핀에서의 마지막 날. 레지나 씨가 온 가족을 데리고 농장을 찾았습니다. 권 여사에게 한국에 없는 열대 과일을 꼭 맛보여주고 싶었대요. 이리 와, 우리. 과연이야. 이거 과일. 농장 쪽에 가고 있어요. 털이 숭숭 나 있는 특이한 모양의 이 과일이 람부탄이에요. 특정 지역에서만 나는 귀한 과일이라네요. 달라와 lang yung kulay ng rambutan natin dito. Yung maharlika, ito po yung maharlika tapos yung talagang kulay red. 백합향 같은 꽃향이 나는데 레몬 맛과 단맛이 섞여서 오묘한 맛을 내는 람부탄입니다. 요즘 같은 우기가 바로 람부탄이 많이 나는 제철이래요. 조금만 힘주면 껍질이 쉽게 벗겨져서 까먹는 재미가 있는 람부탄이에요. 과연 레지나 씨가 깐 열매는 누구의 입에 들어갈까요? 고맙습니다. 맛있어. 아휴, 환상에 마주 앉기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의 입에 넣어주는 코브. 이렇게 별거 아닌 게 바로 행복이에요. 그간의 두 여자 사이에서 소갈이를 많이 했던 진영 씨. 고부 갈등 때문에 아내와 멀어졌는데 달라진 아내 모습에 흐뭇해합니다. 자꾸 꺾으면 어떡해. 굳이 말도 안 해, 그래. 아유, 이뻐라. 다른 사람 눈에 이거 막 그걸. 요래 보고, 요래 봐도 이쁘고, 요래 봐도 이쁘고. 아니, 이것도 이쁘죠? 다 이쁘지. 쿠피, 자, 칼링가 쿠피. 쿠피, 저만큼 손도. 자, 갈까요? 커피 마담 최고. 커피 마담 최고 많다. 근데 테이블에 놓인 의문의 물체. 에이고 이나 세상에 장난감 뱀이 들었네. 장난기가 활동한 레지나 씨. 뱀이라면 질색인 권 여사가 10년 감수하셨죠? 그래도 웃으시네. 이제는요 진영 씨도요 마음 졸릴 필요 없이 한시름 놔도 되겠어요. 장난치는 게 진짜 조합이네. 네? 아주 조합이에요. 필리핀 여기 나와가지고 같이 여기 뭐 지내는 거 기간 동안에 어쨌든 뭐 우는 모습도 처음이고 아들 엄마에 또 장난치는 것도 지금 처음 느껴보고 거기가 딱 상당히 저는 참 좋습니다. 어쨌든. 네, 오케이 lang. Pumunta siya dito tapos may naranasan siyang pumunta sa ano tapos masaya siya. 네, masaya din ako. May ikukwento siya doon sa ano, Korea kung ano yung buhay dito. 서로에게 엄마와 딸이 되고 싶었지만은 너무 먼 길을 돌아온 고부. 10수년간 거의 말 없이 지내온 이들이 그간 하지 못한 속마음을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같이 면회하고 대화를 하면 또 뭐 먹는 것도 같이 먹고 뭔데 산이라 보겠지 대화를 모르겠어. 같이 어디 댕기지를 모르고 근데 와보니 참 좋다. 항상 속으로는 아니 왜 또 울어 또. 마음과 달리 흘러가버린 야속한 세월. 하지만 이미 다 지난 과거예요. 후회해서 뭐해요. 괜찮아 지금요. 옛날에는 아니냐. 만두 미안해도 안 해. 하지만 괜찮아. 속으로는 글쎄 사랑을 두고 딸로 쳐다보는 거 같아. 됐어 됐어. 안 됐어.
모든 걸 체념하고 이대로 살아야 되나 싶지만은 뒤늦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고부. 이제는요, 잘 살 일만 남았어요. 아, 며느라, 집 한국 가서 외도 재미있게 우리 잘 지내다니, 오손도손 이런지는 예전 건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잘 사고를 해. 미안하다, 지내간 건 내가 잘못했는 거 미안한 걸 이해를 해라. 어머님하고 자리하는 것 좀 자주 어머님 집에도 놀러 갈게요. 앞으로 이야기할게요. 고맙습니다. 죄송해요. 사랑합니다.